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응용역학 중에 이제 7번째 챕터 단면의 성질입니다. 자, 단면의 성질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애 치십니다. 자, 단면 1차 모멘트예요. 보이시죠?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 시간에 적분 미분 예, 그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미소 면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이 어떤 정사각형에는 가로 세로 곱하기 하죠. 맞죠? 대답하세요. 정사각형이 3cm다. 그러면 3 곱하기 3은 9cm 제곱cm 맞죠? 하지만 만약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이상한 모양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면적 구하냐? 그걸 미분, 적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 아주 작은 면적과 설정된 축 또는 X축, Y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개 축으로부터 자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와의 곱을 전단면에 대하여 적분, 적분 나눈다. 그거를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자, 따라서 GX는 자, G라고 합니다. 자, GX는 인테그럴 A의 면적이 어디서? Y 곱하기 DA입니다. 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의 곱입니다. 미소 면적과 거리의 곱. X축의 1차 모멘트. 따라서 이것은 인테그럴 A, Y 플러스 Y제로이죠. 왜? 이거잖아요. Y의 길이는 라지 Y와 Y제로 DA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인테그럴 A, Y, DA 플러스 인테그럴 A, Y0, DA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GX는 말 그대로 GX, 라지 X 플러스 A, Y0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겠죠? 조건이 하나 붙겠죠? 자, GX는 0이다. 왜? 왜 그럴까요? X축이니까죠. 즉, 거리와의 곱인데, 거리가 제로야. 그건 뭐야? 0이란 거야. 자, GY는, 인테그랄 A의 X의 DA. 이꼴은, 인테그랄 A의 X 플러스 X0 DA. 는, 인테그랄 A의 X DA 플러스 인테그럴 A X 제로 DA. 따라서 GY는 GY 플러스 A X 제로 GY는 0.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단면 1차 문제입니다. 단면 1차 문제는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과 그 설정된 축 으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와의 곱,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와의 곱. 따라서 거리가 제로면 왜? 그래서 도심 축을 지나면 제로라 이거야. Understand?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도심이 뭐냐? 자, 도심. 자, 도심은 주어진 이거는 무게 중심하고 다릅니다. 무게의 중심 아니에요. 주어진 단면의 한 점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일 경우 그 점을 주어진 도심이다. 단면 1차 단면이 뭐랬는데 미소 면적 곱하기 거리의 곱이라 했죠. 그런데 거리가 제로라니까 0이라는 거지. 따라서 X0는 A불의 GY는 A불의 인테그럴 A, X, DA. Understand? Y0는 A불의 GY는 A불의 인테그럴 A, Y, DA.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역학을 하는데 수학을 알아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예, 4가 아니죠. 던입니다.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살면서 무조건 이 수학을 외워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2 빼기 2는 뭐예요? 2 빼기 2는? 예, 합주기입니다. 합주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도심은 왜 무게중심 아니에요? 아니요, 도심은 단면 일자 몸밑에가 0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학문을 정의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도면의 단면에 도심이 칩니다. 자, 도심이 7, 2분의 h죠. 면적은 a, b, 이게 b입니다. b, h입니다. 삼각형 도심이 치는 3분의 h입니다. 무게중심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b면은 2분의 b, h. 자, 원입니다. 도심의 위치는 2분의 d. 반지름이겠죠?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자,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1대 얼마? 3 파이 분의 4r. 2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게 2차 곡선입니다. 배가 부른 거. 배가 부른 거는 얼마? 8분의 3h. 이쪽은 4분의 3h.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얼마야? 그렇지. 1 빼기 4분의 3h는 얼마? 4분의 h입니다. 네. h1은 3분의 2 bh. a1은 3분의 bh.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단면에 도심을 취한 면적,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삼각형 다 알아요. 이것만 알고 가세요. 2차 곡선 아시겠나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아니요, 단면 1차 모멘트 하겠습니다. 자, 단면의 성질, 단면의 1차 모멘트를 뭐다? 미소 면적까지의 그리워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도심은 뭐다? 무게중심이 아니라 단면 일자 모멘트가 제로일 경우 그 점을 주어진다면 도심한다. 도면의 도심 위치와 면적, 특히 2차 곡선이 지나는 배가 부른 경우, 이런 거는 얼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 모레 무슨 요일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일. 자, 오늘도 한 사람만을 위한 강의.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한 강의. 안병이. The best or nothing. 최고 아니면 하자겠습니다. 이상, 해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